그럴 때 이제 매너리즘이 올 수가 있어요. 어떤 감정을 생각하고 내가 그걸 보고 듣고 느끼고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 여기서 이렇게 지르는 거야, 아 여기서 손 이렇게 뻗는 거야, 이제 그것만 남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정서가 빠져버리면 이상해져. 어 그걸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있으려고 노력해보세요. 경각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연습하세요. 연습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이 캐릭터를 이해하고 이 무용, 이 작품 이걸 이해하고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능동적으로 좀 해보세요. 여러 시도들과 실패들을 좀 경험하시고 연습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르치면서 똑같이 하면은 그 이상 못 나가. 선생님 왜 이렇게 움직이를 하셨을까? 왜 이런 호흡을 섞으라고 하셨을까? 본인의 생각이 들어가야 비로소 본인의 것이 되는 건데. 오늘 모의고사 이후로는 너네가 들어와서 인사하고 연기하고 끝맺고 특기하고 끝맺고 감사합니다고 나간 너의 뒷모습까지가 자유연기야. 그거를 반드시 모니터링해서 내가 이렇게 서 있었네? 내가 대답할 때 이런 표정이었네?